무단횡단하시는 총장님 오는 차 맞고 신호 바꿔가면서 여기까지 모셨습니다. 제가 드려야죠 먼저. 죽은 자는 말이 없지. 제일 중요한 핵심 요건은 사라졌고 지 아무리 황신욱이라도 당사 적신 배팅 못해. 영수한테 넘겨. 그 전에 해결하겠습니다. 네, 멈춰! 손님이 왔네요. 이만 끊읍시다. 영일제 전 장관 뇌물수수 사건 재심 청구 기각됐습니다.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아껴뒀다가 나중에 자서전에 쓰세요. 인사안 전면 재검토할 겁니다. 재판 기록에 재밌는 게 있던데. 박무성 집에 왜 갔죠? 혈흔 결과까지 숨겨가면서 범인 덮으려는 이유가 뭐냐고요? 항의하는 분들 다 기억해두고. 어떻게 우리가 찾은 걸 알았을까요?